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 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에서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그럼 얘가 합동이다, 합동. 1대 2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마랑 똑같아가지고 합동이에요, 합동. 그거를 내가 얘만 빼고, 얘 빼고 오른에 해가지고, 그럼 얘 세 개 남았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점 이어가지고 이거 오려내고, 중점 이어서 오려내고, 중점 이어서 오려내고, 뭐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지금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원래 정삼각형 넓이는 이게 4였잖아? 정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4분의 루트 3? 그렇지, A 제곱이니까 16이 조금 먼 거야? 4루트 3이라는 원래 이렇게 온전한 넓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4등분 돼가지고 1을 빼버린 거잖아요. 남아있는 건 4분의 몇이겠어? 4분의 3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건 거야. 계산은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을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요거였는데 4루트 3에다가 4분의 3이 남아있었는데 그거를 또 4등분 내고 이거 따로 4등분 내가지고 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4분의 3만큼 남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맞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넓이 A고 이게 넓이 A고 여기도 이게 넓이 A겠죠? 그럼 여기에 4분의 3A 남았고 여기도 4분의 3A 남았고 여기도 4분의 3A 남았으면 4분의 3A가 여기에 남은 거야? 몇 개 남은 거야? 세 개 남은 거잖아. 근데 원래 넓이가 3A였던 거잖아요. AAA였으니까. 전체적으로도 4분의 3이 또 남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3회 진행했을 때도 여기에 4루트 3에 4분의 3이 이번엔 몇 승이 돼 있겠어? 3승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0회 진행했을 때는 4루트 3에 4분의 3이 몇 승? 10승. 10승이 됐을 거고. 이거 그대로 나와 있네. 그대로 잡수시면 돼. 감사합니다.